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과 미국의 증여세에 대해 간단히 비교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A 케이스로요. 홍길동 씨 가족인데요. 굉장히 전형적인, 뭐 드물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저희 고객 중에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뭐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에 걸쳐서 자녀, 가족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한국과 미국의 여러 자산이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 한국과 미국에서 투자를 하거나 뭐 사업을 하거나 뭐 이런 분들일 텐데 이때 홍길동 씨 입장에서 보면 자녀들도 한국, 미국에 걸쳐서 있는 경우도 있고 자산도 이곳저곳에 있다 보니 이걸 다음 세대로 증여하는 데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양국에서 세금 두 번 다 내는 이런 상황 피하면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겠죠. 그런 케이스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김철수 씨 가족인데요. 이분은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에요. 한국인인 거죠. 그런데 주변에서 이런 소개를 들은 거예요. 아,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데 미국 영주권을 받으면 미국에서는 100억 넘는 금액만큼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더라. 그러니 영주권만 받으면 이런 혜택 누릴 수 있으니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그런 조언을 받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한국, 미국 증여세법을 일반적으로 한번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여세법을 보면요. 미국 세법은요, 증여자를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주는 사람이죠. 그랬을 때 증여자가 미국의 거주자일 경우라면 증여 대상이 되는 자산이 어디에 있건 무관하게요. 미국 정부는 과세 권한을 갖습니다. 그게 규정이고요. 그러나 이와 같은 거주자의 경우에는 혜택이 있어요. 평생 동안 증여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라이프타임 익셈션이라고 하는데요. 평생 증여 상속세 면제 금액이라는 규정이 있고요. 그 금액이 2020년도에는 4밀리언입니다. 1200만 불이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140억이 넘는 금액이겠죠. 이 말은 내가 미국 사람으로서 미국의 거주자일 경우에는 평생 동안에 걸쳐서 증여 상속세 부담 없이 누적된 그 증여 상속액을 말합니다. 이게 1200만 불을 넘지 않는 이상 증여세를 부과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두 번째로 내가 만약 비거주자, 증여자 입장에서 주는 사람 입장에서 비거주자, 미국 사람이 아닐 경우라면 미국에 위치한 유형자산의 증여에 대해서만 미국 정부는 과세 권한을 갖습니다. 한국 증여세법을 그럼 볼까요? 물론 들어가기 전에 저는 한국의 변호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서단계 수준의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물론 그럼에도 충분히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게 아마도 맞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설명드리면 한국은요, 받는 사람,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수증자로서 한국 사람, 거주자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자산, 그 증여 대상 자산이 어디에 있건 간에 무관하게 한국 정부는 과세 권한을 갖습니다. 그리고 만약 수증자, 받는 사람이 한국의 비거주자라면 한국에 위치한 자산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추가로 들어가는 특별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한국과 미국의 이 증여세법을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 조합이 있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말은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라는 말이죠. 증여자가 아까 전에 이제 홍길동 씨 가족을 얘기를 했는데 가족 구성원들이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증여자 기준에서 보면 미국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한국인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증자, 받는 사람의 경우도요. 한국 사람일 수도 있겠고 미국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증여 대상이 되는 자산이요. 한국에 위치한 자산일 수도 있겠고 미국에 있는 자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경우의 수는요. 두 개니까 8개의 경우의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각각 미국에서 과세되냐, 한국에서 과세되냐 이런 거 다 따져보진 않을 거예요. 그럼 아마 굉장히 머리가 터지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 위주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주제와 관련된 것 위주로 해서 1번, 그 다음에 4번, 5번에 대해서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면요. 증여자가 미국 사람이고 수증자가 미국 사람이고 자산이 미국에 있다라는 거죠. 미국 관점에서 먼저 볼까요? 미국은 증여자 기준에서 보고 증여자가 거주자면 월드와이드 트랜스퍼, 어디에서 증여가 있건 미국 정부가 과세한다 그랬죠. 증여자가 미국이기 때문에요. 거래는요. 이 증여 행위는요. 미국에서 과세가 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었죠. 미국인이, 즉 미국 거주자일 경우에는 평생 증여세 면제 금액으로서 1200만 불이 있다 그랬어요. 따라서 이 사람이요. 그간 누적 금액이 1200만 불을 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거래는 과세 대상 거래지만 실질적으로 과세되는 건 없을 겁니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요. 한국은 수증자 기준이었죠. 수증자가 한국 사람이면 어떤 증여에 대해서도 과세가 되지만 한국 사람이 아닌 경우라면 한국에 위치한 자산의 증여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고 했어요. 근데 수증자가 한국인이 아니죠. 그리고 자산이 미국에 있죠. 따라서 한국에선 과세 안 될 겁니다. 1번 같은 경우는요. 가장 좋은 거겠죠. 미국에도 과세 안 되고 한국에도 과세 안 되는.
자, 아까 두 번째로 이제 시나리오 네 번째인데요. 이건 뭐냐? 증여자가 한국 사람, 수증자가 미국 사람, 자산이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을 먼저 볼까요? 미국에서는요, 증여자를 따지는 거죠. 증여자가 한국인입니다. 비거주자죠. 따라서 미국에 위치한 증여에 대해서만 미국 정부는 과세할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 위치하네요. 따라서 과세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컨대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직접 증여하는 경우라 그러면 미국에서 과세가 되겠지만 아까 제가 중요한 얘기를 드렸었죠. 뭐였냐면 미국의 증여세법에서 유형자산의 과세, 유형자산의 증여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고 얘기했죠. 만약에 이 시나리오 4번에서요. 이 대상이 되는 자산이 유형자산이 아닌 주식, 채권과 같은 무형자산의 증여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경우를 이제 따져볼까요? 수증자 기준으로 봅니다. 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에 위치한 자산의 증여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겠죠. 자산이 미국에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과세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 역시도 과세가 되지 않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그렇게 보겠습니다. 뒤이어 제가 추가로 설명드릴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다섯 번째를 볼게요. 증여자가 한국인이고요. 수증자가 한국인이고 자산이 미국에 있는 경우입니다. 미국을 먼저 볼까요? 증여자가 한국인이니 비거주자죠. 그런데 자산이 미국에 있습니다. 따라서 역시 과세가 될 겁니다. 미국에서는요. 그리고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수증자가 한국이죠. 따라서 월드와이드 트랜스퍼 어디에 있건 간에 한국 정부는 과세를 할 거예요. 결국은 한국에서도 과세되고 미국에서도 과세되는 가장 안 좋은 결과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이게 한국에서 미국에 부동산을 투자한다거나 하는 그런 분들이 택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그냥 부동산 사는 거죠. 그리고 별일이 없기를 바라는데 가장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사례로 다시 돌아오면 홍길동 씨 가족이요. 이분이 뭐 가족이 어디 있건 한국의 거주자일 수도 있고 미국의 거주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그리고 증여의 대상이 되는 자산이 유형 자산인지 무형 자산인지 어디에 있는 자산인지도 변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가족의 입장에서는 어떤 자산, 어떤 그 컨비네이션을 우리가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가장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특히요, 아까 제가 4번을 말씀드렸는데요. 4번을 다시 한번 가보죠. 아까 한국 같은 경우요,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과세가 안 된다라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수증자가 미국인이니까 한국에 위치한 자산의 증여에 대해서만 한국 정부가 과세를 하는데 자산이 미국에 있으니 과세 안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요. 이게 한국 정부가 지난 2015년도에 법을 바꿨습니다. 15년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계속 바꿨는데 가장 최근의 법은요.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증자가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 한국 입장에서 비거주자라 할지라도 만약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 증여자가 한국인이면서 수증자와 특수관계인에 처한 그런 상황에서의 증여라면 한국 정부가 과세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뭐 말이 조금 뭐 뒤죽박죽이긴 합니다만요.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과세 당국은요.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과세를 더 늘리려는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한 납세자의 관점에서는요. 당연히 합법적인 툴을 활용해서 최대한 절세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죠. 따라서 홍길동 씨 가족이 어떤 상황에 있건 간에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효과를 내기 위한 준비를 미리미리 해서 그에 맞게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김철수 씨 가족 케이스를 보죠. 이분은요, 한국인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조언을 듣기를요. 영주권, 미국 영주권만 받으면 미국에는 라이프타임 익셈션이라 그래서 평생 동안 증여상속세 안 내고 증여할 수 있는 그 금액이 1200만 불, 우리 돈으로 140억이 넘는 금액이라더라. 그러니 당신 뭐 투자 이민이다 뭐다 해서 영주권만 받으면 그 지금 고민 많이 하고 있는 그 증여와 관련해서 솔루션이 될 거고 그거 영주권 받고 자산 옮겨서 증여하면 세금 안 낼 거야 라는 조언을 들은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 하는 거죠.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예요. 미국 먼저 볼게요. 미국은요. 세법상 거주자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기준이요. 다 세법상 거주자인데 영주권만 받는다고 해서 세법상 거주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주권은요. 그 자체로 세법상 거주자를 판단하는 좋은 근거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김철수 씨 같은 경우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한국에 있는 동안에 미국 영주권을 받고요. 계속해서 경제활동과 본인의 그 생활을 한국에서 한다고 하면 미국 세법상 거주자 인정을 받지 못할 겁니다. 따라서 라이프타임 익셈션이라는 것도 누릴 수 없는 혜택이 되겠죠. 물론 미국 관점에서 거주자를 확보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쉬운데요. 그럼 이제 한국으로 가볼까요? 김철수 씨가 한국에서 경제활동 이런저런 것들을 다 하는 분인데요. 미국이라는 한 나라에서 내가 거주자, 미국이라는 한 나라에서 영주권 신분을 확보했어요. 본인의 다른 팩트는 다 동일합니다. 계속해서 사업하고 계속해서 한국에 자산이 있고 이런저런 활동을 하시는 분이 미국 영주권만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서 이분을 비거주자로 봐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그리고 한국에서 거주자인 상태에서 이분이 미국에 자산을 옮기고 거기서 증여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한국에서는 그냥 과세 안 하고 그럼 봐드릴게요 라고 할까 그럴 리가 없겠죠. 따라서 이와 같은 조언은요 책임질 수 없는 맞지 않는 조언이라고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증여 상속 양국의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여기서 여러 가지 컨비네이션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당연히 그렇겠죠. 한국과 미국이 독립적인 국가로서 각국의 세법은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거니까요. 거기에서는 좋게 보면 플래닝의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뭐 이걸 나쁘게 표현한다면 빈틈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는 합법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겠고요. 결국 최악의 경우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진행했을 때 나중에 후회하면 그건 때는 늦으리인 거잖아요. 그런 상황을 피하고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노력을 미리미리 해야겠다인데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요. 첫 번째,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겠고요. 두 번째는요. 섣부른 설명,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설명에 현혹되면 안 되겠고요. 세 번째는요. 이와 같은 법,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뭐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을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텍스 플래닝이라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을 택해야 된다라는 뭐 당연한 얘기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에서 계속 이어지는 거겠습니다만 도깨비 방망이처럼 한 번에 이거 해야지 딱딱딱 진행하고 마무리하고 다 끝났다 손 털고 나는 다시 돌아가야지 하는 식으로 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시간이 오랫동안 걸리고요. 어떻게 보면 평생에 걸쳐서 계속해서 운영되어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건 절대로 나쁜 건 아니에요. 왜? 우리가요 미국이잖아요. 한국인 미국인 한국과 미국이잖아요. 특히 한국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에서 이런 증여세에 대한 고민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요. 저도 이제 한국의 고객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어떤 다른 아이디어 어떤 다른 나라에서는 뭐 더 좋은 게 있다더라라고 하지만 저는 그건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미국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좀 굉장히 낯간지러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요. 내가 교육을 하는 입장이라면 자녀들을 유학 보내고 싶을 때 최종적으로 미국에 있는 학교를 보내려고 할 것이고요. 내가 기업을 운영하거나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최종적인 나의 기업 활동에 외국 진출은 미국을 생각할 겁니다. 사실이 그렇잖아요. 이와 같은 어떤 슈퍼파워로서의 미국의 상황이 앞으로 수십 년 내에 급격하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에 투자하는 거죠. 투자하면서 내 자산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내가 어떤 투자의 성과라는 면에 있어서건 아니면 안정성이나 그런 레퓨테이션이라는 면에 있어서건 우리가 미국과 한국을 활용한다라는 면에서 이건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과정일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한국에서의 일정 수준의 자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패밀리 자산을 놓고 봤을 때 한국에서의 관리, 미국에서의 관리를 계속해서 운영하면서 증여, 상속 세법상의 어떤 합법적인 플래닝을 내가 시도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당장 뭐 수년 내에 마무리하고 끝내야지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정말 결론인데요. 얘기가 많이 길었습니다만 짧은 시간 그리고 이 단편적인 영상을 통해서 얼마나 잘 전달됐지 모르겠는데 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모쪼록 잘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한국과 미국에 걸쳐서요. 가족 구성원들이 있거나 자산을 두고 있거나 투자하고 있거나 아니면 경제활동을 하는 뭐 이런저런 변수에 처한 분들께서는 미리미리 계획하고 실천함으로써 증여, 상속세 면에 있어서의 플래닝,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